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덧 2019년도 6월달도 아버지 하나님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느덧 올 한해도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우리에게 한층 더 가까웠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됩니다. 말씀에 말씀하시듯이 살이 날이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각자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가고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 마지막 주 파스카에 영락교회 나오신 영락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금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시간 기쁘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믿게 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정말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복음을 들고 우리의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학생이든지 우리가 비즈니스 있든지 때를 얻든지 뭐든 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와 똑같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티켓을 받을 수 있사오네. 하나님 저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결실 100배, 60배, 30개나 되는 그 결실을 얻는다 그랬사오니 그 결실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흥행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전에 오기 전에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모르게 알게 진 죄들이 분명히 싸운데 그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믿는 그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정말 그 죄를 동해서 서가에 먹은 것처럼 하나 주님께서 그것을 해주신다 그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준다고 그랬사오니 우리를 정말 그 마음을 어깨에서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귀한 말씀을 들고 나서는 우리 조효진 목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그가 준비하신 그 말씀이 싸운데 그 귀한 말씀에 그가 은혜를 받고 우리와 같이 희어하기를 원해서 이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던 우리의 말씀에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정말 열어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또 우리의 초청을 저희들을 초청합니다. 그 초청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도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도 영생을 얻고 주님을 믿는 자의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는 자들은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를 재정비해서 주님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은 지금 정말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저희들을 정말 실족시키기 위해서 눈을 우는 사자처럼 저들을 삼키기 위해서 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서 무장하지 않고서는 조도히 그들을 그 사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름으로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받고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신적으로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픈 곳이나 그리 어려운 곳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감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우리 성가대가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니 그 입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관해 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예배에 크나큰 영광을 드리는 저들의 찬양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이 말, 이 좋은 말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인사하실 텐데, 자,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오는 토요일 7월 6일 있습니다. 새벽기도 후에 교회 대청소가 있고 남성교회 주관으로 하이킹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니까 우리 남성교회 주최하는 우리 하이킹에 가능한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경호 목사님의 문화와 영성 강의가 다음 주일 7월 첫째 주일 7월 7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7월 첫째 주일부터 한 6주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소그룹 후에 도서관에서 소그룹 모임 후에 특강 순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동참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또 배움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동원 목사님께서 남미와 캄보디아 선교 사역과 한국 방문 등 선교를 위해서 지금 출타 중에 계시니 여러분들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하시고 마치시고 무사히 귀국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우리 교회의 주보를 항상 지니시고 다니시면서 교회의 그 중보 기도 제목들이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꼭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밭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더라 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에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송규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간에 에어컨 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갑자기 찬바람 에어컨이 확 들어올 때 사례가 들어가지고 아주 혼났는데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잃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짝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졌던 재산, 돈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합니다. 저는 별로 나이가 많이 먹지 않아서 다른 것들은 별로 잊어버린 것이 없는데 한 번은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빵을 픽업하느라고 소스몰에 거기를 갑니다. 가는데 빨리 빵을 픽업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급히 화장실이 필요한데 화장실을 딱 잠깐 들렸어요. 그리고는 셀폰을 딱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서 이를 보고는 빵 픽업, 빵 픽업 이 먹는 것만 그냥 집중돼가지고 그냥 나오고 말았어요. 근데 나온 그렇게 놓고 나오는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빵을 픽업해가지고 우리 선교단체에 가서 선교 회원들하고 미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전화가 이렇게 늘 저는 이쪽 포켓에 넣고 다녔거든요. 딱 됐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생각나는데 아차 내가 아까 거기 공중화장실 세 번째 칸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한 시간쯤 지났는데 그게 또 토요일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거기 다 모여요. 근데 제가 운전을 아마 초고속으로 달려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그 전화가 필요했냐면 전화 잃어버리면 인슈런스로 다시 새 전화 받으면 되지만 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있었어요. 그 한국의 저희 재단 이사장이 정말 엄청난 코인을 돈 밸류로 말하면 수십만 불에 해당하는 코인을 샌딩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받으면 그 트랜스퍼 시켜버리면 끝나버려요. 여러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다음 세대의 화폐입니다. 화폐인데 저희가 헌금으로 받은 것인데 그게 하필 내 전화기 속에 있어가지고 이거 누가 손에만 들어가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정말 혼이 나갔겠어요. 막 정신을 쫓아왔는데 가서 확 열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정말 이거 근데 그냥 그 놀랬던 내가 그 안도감이 얼마나 오는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에 그냥 팍 옆에 주저앉았어요. 너무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엄청난 사고를 저지를 뻔했는데 이렇게 저는 잃었다가 찾은 그 기쁨이라는 거 그걸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원히 찾지 못한 가족을 잃어버리고 세월호 때문에 물속에 그냥 자식을 묻어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잃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란 건 언젠가 시골에 났는데 30몇 년 만에 잃었던 자식이 다 장성한 다음에 만난 그런 기적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그래서 99마리를 뜰에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맵니다. 우리 성화에 보면 명화하면서 성화죠. 성화에 보면은 그 언덕에 수풀에 막 꿀이 걸려가지고 있는 어린 양을 이렇게 목자가 곧 떨어질 듯 몸을 숙여서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찾은 다음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 표정 한번 보셨어요? 이 작가가요, 이 성경 그대로 읽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표정을 봐야 돼. 그림을 딴 데로 보면 안 돼요. 이 양을 메고는 그런 성화도 여러분 집집마다 더러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잃었던 양 한 마리, 99마리는 뜰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귀엽고 찾은 다음에 데리고 들어오는 그 기쁨, 그걸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웅집이라고 해서 창이 많지 않고 이렇게 어둡습니다. 집안이. 우리가 참 어르신들은 그 옛날 집을 보면은 창이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뭘 하나 잃어버리면 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근데 우리보다도 더 어두운 그런 조명이 별로 없는 그런 집에 살던 그 시대에 이 드라크마라는 아주 귀한 화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는 뭐 그냥 뒤집고 쓰고 난리를 내서 찾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 아마 제가 제 셀폰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기쁨이나 거의 맞먹는 기쁨이 아니었을까. 그보다 더 하겠죠. 근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세 번째 비유는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니까 읽지 않았어요. 아들을 둘을 가진 사람이 두 아들 중에 아이들이 크니까 둘째 아이가 항상 집에 보면 첫 아이는 온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난 짓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매일 꿈만 나고 자라서 이렇게 좀 기가 죽어 있어요. 근데 둘째는 뼈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은 이겨먹어야 되고 제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잔재주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 둘째가 가만히 그 오랫동안 거기 있어봐야 형한테 치여서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건 제가 붙인 거지만 심리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분깃 주십시오. 가지고 그 분깃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분깃을 나눠준 아버지 마음이 더 기가 막혀요. 그걸 성공했을 걸 할 거라고 생각하고 줬을까요? 아니에요. 이 자식 가서 성공할 거라고 절대로 안 믿었을 겁니다. 줘본 거죠. 네. 주던 날부터 문 열어놓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는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먹는 주염염이 하나도 먹을 수 없어서 그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 광경이 정말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근데 오늘 또 나하고 이렇게 보고 있던 아버지가 자식을 막 달려나가서 그냥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죠. 자식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죠.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은즉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자식으로 살지 않겠고 집에 일꾼으로 살게 해달라. 근데 아버지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좋은 옷을 입히고 비단 옷을 입히고 이 가락지를 끼우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상속자의 의미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그리고는 일하는 종들에게 송아지를 잡아라. 그 동네상을 다 먹게 해라.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잃었던 걸 찾았는데 자식을 잃었다 찾았으니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상까지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집안에 있는 장자가 되게 기분 나쁜 거야.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셔서 친구들과 먹으라고 하지도 않더니 어떻게 저 못된 놈 그러면서 힐나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막 내뱉는 말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런 거예요. 가장 상대방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거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참기하고 먹어치운 저 자식을 보면서 막 이제 이를테면 비난하고 힐난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몽땅 주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저런 자식을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기 마음을 내쫓아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얘기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했을까?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사람들은 아주 천시받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기들의 유대인의 전통이나 이런 걸 봐서는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리같이 천한 사람이나 죄인들하고 같이 자리를 함께하고 음식을 같이 나눈다? 이걸 유대인의 전통으로 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분개를 하는 거예요. 직급 주는 것도 아닌데 분개를 하는 거예요. 참 분개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요. 자기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근데 괜히 자기가 분개를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리고 내가 누군데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막 이걸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 공헌도가 얼만데 그리고 왕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막 이런 걸 내놓으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새로운 사람 아직 신앙이 없었던 사람 또 사회적으로 조금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막 못 살게 보는 거죠. 똑같아요. 그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미 예언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할 이유 무엇 때문에 오는가를 예언했어요. 그걸 망각한 거예요. 자기들같이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전 병원 되기 싫어해요. 냄새도 싫고요. 색깔도 너무 하얘서 싫어요. 왜 이렇게 감기 왼통 하얀한지 그냥 오히려 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싫어요. 색깔도 싫고 냄새도 싫고. 병원 나 갈 일 없어요. 진짜 아프지 않으면. 이게 환자가 병원 가잖아요. 아파 죽겠으니까. 죄인이 교회로 와야지. 잘난 사람만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 유명한 분이지만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썼던 글에도 정말 밖에서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와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면서 한마디 예수님도 못 들어간다.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가 되면 되겠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 사람만 들어오는 교회. 어떤 교회는 아주 그냥 경기자 붙은 사람 아니면 그 교회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부산 어디 그 고등학교 출신 아니면 행세를 못 해. 또 어떤 교회는 대광 출신 아니면 행세를 못 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다 근데 있는 게 아니에요. LA에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오늘 초를 전하세 하면서 잃어버린 딸을 찾아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나니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입술을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거야 교회가. 우리들끼리 지지고 볶고 그러고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친정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주님은 잃었던 걸 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정작 심각한 건 누굽니까? 장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장자는 굉장히 충성했고 그리고 굉장히 칭찬받아야 맞다고 해요. 그러나 그의 심령 상태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때로 자기가 한 일을 의롭게 생각해서 목소리가 떼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 울은 것 같아.
근데 그 의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로 인해서 구원한 건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아, 네. 이 지금 둘째 아들은 비록 잘못했어요. 비록 죄를 쳤어요. 그렇지만 은혜의 길에 서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 신자는 죽는 그날까지 항상 돌아온 자세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요. 겸허해요. 오늘도 내가 실수했구나. 오늘도 내가 실수했구나. 주님, 내가 주님께 또 나갑니다. 항상 돌아온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외로운 거지. 이미 자기가 다 잃었다 튀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집안에 장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잃어버린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본연의 자세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장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내가 모태신앙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so what? 그것이 구원이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해 준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든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겸허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남을 쳐내는 마음이 입맛에 안 들면 그냥 쫓아내버려, 잘라버려. 이런 게 재앙당이 아니야.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별의 별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 얼만큼 품을 수 있어야 될까? 주님 오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고 대화해주고 음식을 나누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장자처럼 스스로 울어온 자는 아니십니까? 스스로 울어온 자가 되어버린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척하는 그런 유선자를 제가 이렇게 묻는 질문이 보통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대답은 자신에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 잃어버린 걸 찾아합니다. 적어도 내 자신이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렸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세로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면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야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날 때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곳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은혜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용남이 아니지 조용필 씨가 가수로서 상당히 성숙해지니까 무슨 노래인가 갑자기 듣다 깜짝 놀랐어요. 네가 살아오면서 잃은 것이 무엇이며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난 그것도 은혜도 있더라고요. 결국 그 메시지가요 보통 사람에게는 그냥 뭐 사고다 돈 잊어버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나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로 우리 자신을 찾읍시다. 주님 영원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길 안에 들어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다시 찾을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나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렸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우리 자신들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그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있는 귀한 교회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풍성한 하늘의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규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배신하였을지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내재하심,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이제 잃었던 나를 회복하고 주 안에서 주 함께 살겠노라고 믿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선교주 위에, 교회 가운데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